안녕하세요. 재개발지원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비과세 양도시 이제 보유요건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세대원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재개발지원축 양도세, 그리고 그 일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세금 혜택이 큰 1세대주택 비과세 판단 중에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제 보유기간 판단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보유기간을 누구나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2년 보유, 2년 거주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분들하고 얘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세부적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날짜 하나라도,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은 그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위배돼가지고 요건이 안 돼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유기간 판단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과 같이 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납세자분들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취득일이 정확하게 몇년몇월 며칠인지, 그리고 양도일이 정확하게 몇년몇월몇일 며칠인지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줄수 있는 납세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가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은 납세자분들께서 수억 원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의 대부분은 이제 매매 거래입니다. 매매 거래는 이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거나 양도가 된 걸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면은 그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일을 얘기합니다.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 그 양도인 분들이 수령할 때 대금 청산일은 잔금일에 해당되는 날짜고, 만약 그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접수일과 대금 청산일 중에서 더 빠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 등기 접수일이 만약 잔금 청산일보다 더 먼저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자와의 어떤 그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대금 청산일, 잔금일에 해당되는 날짜보다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실질적으로 양도일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기 접수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속하고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보면 그 소유권 이전이 나와 있고, 소유권 등기 접수된 날짜, 그리고 소유권 이전 원인일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일에 나와 있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 이후에 상속 등기 접수가 언제 됐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고, 상속 개시일에 해당되는 등기 원인일 날짜가 실질적으로 사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를 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등기 원인일에 나오는 사망일자를 여러분들은 상속 개시일로 볼 수가 있고, 증여는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은 어차피 발생된 일이지만, 증여는 증여 계약을 해놓고도 사실상 접수를 안 하면 그건 증여가 된게 아니라고 법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납세자가 증여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증여 계약서에 나와 있는 증여 계약일을 보실 필요가 없고, 증여로 인한 등기 접수가 언제 됐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증여가 뭐 20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기 접수가 증여로 인한 등기 접수가 2010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10년간의 간격을 그 뛰어넘어가지고 등기 접수는 됐지만, 그 사이에 만약 상속이 발생이 돼서 그 중요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여 등기 접수일보다 더 빠른 상속 개시일자가 취득 시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자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에서 빠른 날로 결정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실무상으로는 건축물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온 사용승인일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용이 된 경우 저희가 현금청산을 배웠는데 이렇게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개시일 그리고 보상금 공탁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결정이 되고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송 판결 확정일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이제 재산 분할이 요즘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득 시기와 다르게 이혼하기 전 이제 소유자의 당초 취득 일자가 취득일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 방봉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